안녕 유니들, 유니든입니다. 겨울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같이 쇼핑해요 시간. 제가 이번에는 같이 쇼핑해요를 안 올리려고 했었는데 어김없이 제가 주문한 옷들이 늦게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직 오픈이 되지 않았는데 곧 오픈을 하는 마켓들에서 진짜 예쁜 옷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우터, 특히 코트 맛집을 많이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딱 보시면은 예쁜 코트들을 많이 구매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잔말 말고 빨리 쇼핑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지그재그를 먼저 들어가야겠죠? 제가 지그재그에서 가장 먼저 보여드릴 쇼핑몰은 바로 미뉴에트라는 쇼핑몰인데요. 여기는 자켓 그리고 코트가 진짜 맛집이에요. 일단 여기 판매 베스트만 봐도 첫 번째 요 자켓, 울 자켓. 요즘에 코트는 뭐 항상 입는 거니까 그런 게 쇼핑몰에 많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요즘에 딱 요런 울 자켓들이 진짜 많이 올라오거든요. 약간 너무 완전 한파 그런 겨울이 아닐 때 입기 좋은 그런 울 자켓들인데 여기는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게 딱 검정색도 아니고 브라운도 아니고 두 개가 적절하게 섞여가지고 데일리로 입기가 딱 좋고, 그리고 여기가 핏이 장난이 아니에요. 오버핏인데 완전 예쁜 오버핏이어가지고 리뷰도 진짜 많고 이거 괜찮은데요? 제가 이런 자켓류가 많아가지고 구매를 안 하려 했는데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장바구니에 일단 담아놓을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꼭 보여드리고 싶은 코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근데 아직 배송이 안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빨리 못 보여드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라도 먼저 보여드리는 코트인데요. 이건 울 코트이고 색감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색감은 이것보다 조금 더 진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제가 이걸 구매한 이유는 제가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깔끔한 핏의 싱글 코트를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깔끔하게 떨어지고 어깨에 뽕도 적당하게 있고 색감도 너무 베이지도 아니고 너무 브라운도 아니고 딱 그 중간. 색감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연청이랑 같이 목도리 메고 하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25만 6천원이면 약간 뭐 그렇게 많이 비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좀 저렴하지도 않은 그런 가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미뉴에트에서 코트를 한번 구매를 했었는데 그때 너무 만족을 했어가지고 또 이번에도 코트를 구매를 한 거거든요. 이 룩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구매를 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만약에 진짜 멋들어진 싱글 울 코트, 약간 긴 기장의 코트를 찾고 계셨다면은 이거를 진짜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추천드리는 자켓이 요 자켓 있잖아요. 보시면 요거는 울 코트인데 블랙 색상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14만 7천원밖에 안 해요. 요즘 코트들이 대부분 다 20만원이 넘는데 이거는 14만 7천원이면 진짜 엄청 저렴하고, 얘 또한 이 핏이 진짜 딱 깔끔한 싱글 코트 일자 핏, 이런 게 완전 시크해 보이기가 좋거든요. 뭔가 아방한 핏의 코트가 많은 것도 좋긴 하지만 이렇게 완전 일자 핏의 싱글 코트는 정말 아무데나 매치하기가 좋고 하나쯤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그 색상이 블랙이라면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기본 블랙 코트가 없으셨다면 요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얜 심지어 오버핏도 아니야. 직장인분들이 입으면 더욱더 예쁠 것 같은 코트다. 네, 요렇게 미뉴에트는 진짜 코트 맛집이어서 코트를 많이 보여드렸고, 여기에 패딩이라던가 뭐 지금 새로 올라온 코트들도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코트는 미뉴에트에서 하나쯤 구매하시는 걸. 와, 로코 핸드메이드 코트 이거 뭐예요? 이거 너무 예쁘잖아. 나 이미 딴 거 구매했는데 이거 너무 예쁘잖아. 약간 킹받아요. 예쁜 게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걸 살 걸 저걸 살 걸 이렇게 막 후회를 하게 만드는. 아, 이거 너무 예쁘다. 또 코트 맛집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프롬헤드 투토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갑자기 이렇게 막 코트를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놀랐던 쇼핑몰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여기가 좋은 이유가 코트도 진짜 예쁘게 나오는데 가격이 저렴해요. 보시면은 꼭 추천드리고 싶은 코트가 되게 긴 기장의 코트였는데 이건가? 근데 아무튼 되게 비슷한 코트들이 많은데 지금 보시면 가격이 16만 1000원밖에 안 해요. 너무너무 일단 저렴하고, 제가 이 코트를 친구가 구매를 했어가지고 그걸 봤는데 진짜 부들부들하고 질도 좋고, 그래서 제가 그때 감탄을 하고 와 나도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쁜 코트를 사고 싶었는데 뭔가 가격적인 면에서 저렴한 걸 찾았다 하면은 저는 프롬헤드 투토를 진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보고 반했던 코트가 바로 이거예요. 요거는 세라카라 핸드메이드 코트여가지고 이렇게 약간 세일러문처럼 뒤쪽에 카라가 나있는 코트인데 색감이 이거 어쩔 거임? 요렇게 너무 길지 않은 코트인데 와 너무 러블리하네요. 약간 러블리한 느낌을 찾으시는 분들은 요 세일러 카라 자켓을 구매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갈색 브라운이 좀 더 예쁜 것 같거든요. 왜냐면 디자인이 튀는 제품일수록 색깔은 좀 더 어둡게 들어가야 자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트밀도 오트밀도 예쁘네. 너무 다 예뻐가지고 고민이 되는데 진짜 예쁘네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근데 이게 약간 사이즈가 크게 나와서 저처럼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좀 많이 클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보여드린 거 말고도 여기 진짜 예쁜 코트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아! 여러분 이게 찐이다. 제가 이거 보여드렸던 게 이건데 얘가 뭐냐면 머스크 더블 구스라는 코트인데 이걸 작년에 제가 보고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왜냐면 안에 구스 패딩이 들어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훨씬 더 따뜻해요. 우리가 코트를 입으면은 아 완전 추울 때는 못 입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예 조끼 패딩이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 그리고 많이 추워도 입을 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 여기 맨 앞에 나와 있는 요 색상 있잖아요. 이 색상이 너무 잘 나왔어. 여러분 핏 보세요. 어쩜 이렇게 예쁜 곳이 군더더기 없는 핏이 나올 수가 있는지. 너무 예쁘죠? 이거는 여러분들 만약에 베이지 색깔 코트가 없다면 사셔야 돼. 이거는 진짜 사셔야 돼. 이건 더블 코트인데 더블 코트랑 이제 싱글 코트랑 조금 더 느낌이 다르거든요. 싱글 코트는 약간 시크한 느낌이라면 더블 코트는 뭔가 데일리 캐주얼?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더블 코트랑 싱글 코트는 하나씩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블 코트가 없으시다면 이걸 구매하시는 걸 진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브랜드는 여기는 조금 특별한 브랜드인데 이름은 매트라는 쇼핑몰이거든요. 여기 쇼핑몰에서 저한테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괜찮은 거 있으시면은 이제 픽해가지고 선물로 보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픽을 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가격이 저렴한데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코트냐면 아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여기를 계속 눈여겨보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이 포포 코트라는 건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상세 페이지만 봐서는 엄청 막 그렇게 끌리는 코트는 아니었는데 일단 너무 핏이 예쁘고 그리고 검정색도 아니고 너무 회색도 아니고 중간 색상의 컬러이면서 가격이 너무 저렴하길래 이거 진짜 만약에 너무 괜찮다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얘를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질이 너무너무 좋고요. 너무너무 부들부들하고 제 키가 156인데 저한테도 사이즈가 딱이고 너무 예쁜 아주 살짝 오버핏으로 핏이 돼가지고 진짜 만족도 200%.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제 친구한테도 영업을 해가지고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든다 하길래 친구한테 선물로 사줬어요. 그 정도로 얘는 진짜 막 추천을 하고 싶은 그런 코트이고 지금 여기는 차콜이랑 브라운 색상이 있거든요. 이 차콜 색상은 제가 나중에 룩북에서 보여드릴 건데 브라운 색상도 너무 예쁘게 빠져가지고 이 가격에 이 코트? 이 질? 이거는 진짜 사야 돼. 그래서 여기를 너무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말도 막 꼬이는데 여기 요 아웃핏 자켓 이런 거 있잖아요. 브라운 색상 너무 예쁘게 나왔죠. 제가 아까 말했죠. 요런 코트가 요새 유행이라고. 근데 요런 코트 다른 쇼핑몰에선 진짜 막 15만원, 16만원 이렇게 파는데 여기는 83,000원. 감이 브라운 색상 너무 예쁘게 나왔다. 그리고 여기서 또 추천드리고 싶은 니트도 있는데 벤 니트라고 하는 이 니트가 있어요. 근데 얘가 왜 예쁘냐면 이 색상도 뭐 저랑은 안 어울리지만 뭐 예쁜데 이 색상이 블루 그리고 뭐 블랙 뭐 초록색, 그레이 다 섞인 니트거든요. 근데 색감이 진짜 실물파예요. 완전 그 옛날에 할머니가 떠주던 이렇게 뜨개질로 떠져가지고 저한테 준 것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여러 색감이 섞이는 그런 따뜻한 느낌의 그런 오묘한 색감 있는 핏이 너무 예뻐. 제가 브이넥 니트 안에다가 하얀 색깔 반팔티 입고 레이어드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딱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 입고 만족을 한 제품이고 이것도 친구한테 선물을 해줬거든요. 친구도 실제로 입어보고 너무 예쁘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뿌듯했던 제품인데 근데 이거는 보니까 여기서 31,000원인데 이거는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추천을 드리지만 만약에 코트랑 같이 구매할 게 아니고 이 니트 단독으로만 구매하고 싶다면은 조금 더 저렴한 걸 찾아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저 이 니트 자체는 진짜 너무 강추. 이 쇼핑몰도 진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쇼핑몰은 가네스라라는 쇼핑몰이에요. 여기서도 옷 사고 되게 만족을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되게 이번에 예쁜 코트가 나왔더라고요. 리저쇼 텐 핸드메이드 코트 이게 지금 지그재그에서 완전 핫한 제품이더라고요. 왜냐면 색감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얘는 숏 코트예요. 숏 자켓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약간 회색, 베이지, 네이비 다 예쁘게 나왔고 그리고 이게 기장이 진짜 길지가 않고 완전 크롭 기장이어가지고 요런 느낌. 하, 이거 어떡해. 지금 딱 보시면 여기 코디한 그대로 입으면은 완전 100% 성공합니다. 이런 숏 코트는 치마에다가 입어도 예쁘고 청바지에다 요렇게
입어도 예쁘고 정말 활용하기가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숏커트도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요거는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조금 있는 자켓이어서 저처럼 체구가 좀 왜소하신 분이 약간 아방한 핏으로 입기가 되게 좋은 코트거든요. 근데 아방하다는 게 너무 오버핏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벌룬 느낌? 약간 그런 식이어가지고 너무 오버핏은 아니어서 되게 좋은 코트예요. 제가 여태까지 본 숏 자켓 중에서는 이번 겨울에는 이 숏 자켓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뽕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얘는 아예 어깨뽕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싹 이어지는 그런 제품이어서 어깨가 넓으신 분들에게도 강력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숏 코트입니다. 베이지 숏 코트를 찾으셨던 분들은 무조건 이거를 구매하시면 진짜 만족하실 것 같아요. 베이지가 너무 예뻐. 베이지가 진짜 너무 예쁘게 나왔어.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은 이런 코트 자켓 그리고 셋업 이런 게 진짜 예쁘게 나오는 그런 쇼핑몰이고 여기 뉴 도어 핸드메이드 코트도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얘도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인 코트여가지고 얘도 완전 추천을 드리고 싶고 여기가 또 가디건이라던가 니트가 또 맛집이에요. 여기 보시면 예쁜 미디스커트 로렌 코듀로이 미디스커트 이것도 되게 예쁘네요. 요즘에 또 코듀로이 바지나 미니스커트가 약간 유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미니스커트를 찾으셨던 분들은 요거를 구매하시면 예쁠 것 같아요. 와 내 입이 너무 예쁘다. 잠깐 스탑. 여기 X스몰도 나와있어가지고 사이즈가 괜찮은데? 네이비? 이거 네이비도 예쁘고 브라운도 예쁘면 어떡하지? 브라운을 하고 싶은데 제가 네이비 색상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고민이 좀 많이 되네요. 일단 브라운도 담아놓을게요. 제가 X스몰까지 나와있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은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네스라도 진짜 딱 겨울 옷 맛집이기 때문에 가네스라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은 그랑블룸이라는 쇼핑몰인데 여기서도 제가 예전에 옷을 구매했다가 너무 만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빠진 코디가 이 코디였어요. 이 메종이라고 적혀져 있는 니트인데 이 니트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많이 오버핏이어가지고 길이가 되게 긴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브라운 베이지 색깔 코듀로이 치마에다가 이 네이비 색깔 니트 코디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아 이거 진짜 못 참겠다 아, 참아야 돼 막 이러면 그랬을 정도로 너무 코디가 예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그랑블룸이라는 이 쇼핑몰도 코디를 진짜 잘해요. 그래서 항상 코디를 참고하는 그런 곳인데 이 코디가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눈에 아른거리더라고요. 아 지금 이 회색깔이랑 이 치마를 코디한 것도 너무 예뻐. 이 정도면 둘 중에 하나는 구매해야 돼. 만약에 이 메종 니트가 조금 더 짧은 기장으로 나왔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 딱 봐도 기장이 엄청 길어 보이잖아요. 이게 좀 아쉬운데 키가 크신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은 니트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도 코트 예쁜 걸 진짜 많이 판매를 해요. 그리고 핏도 너무너무 예쁘고 다 후기도 엄청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코트를 구매하실 거라면 여기도 한 번쯤은 둘러보시는 걸 진짜 추천을 드리고 이건 뭔데 가격이 이렇게 싸? 너무 저렴한데요? 이런 거 딱 기본으로 검정 색깔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괜찮거든요. 와 기장 엄청 길다. 이런 무난한 코트 검정 색깔로 하나 구매를 하시면 핏 너무 예쁘네요. 이거 진짜 미쳤다. 이 가격 115,000원? 너무 저렴하게 파는데요? 이런 금장 노카라 핸드메이드 자켓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지금 날씨에 만약에 이제 당장 온다면 당장 도착을 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추워지는 날씨에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너무 예뻐. 이런 뭐 회색 슬랙스 혹은 브라운 슬랙스랑 입으면은 깃깔 나겠죠. 여기 안에 목폴라 하고 딱. 오 이런 거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기도 짧게나마 보여드렸지만 코트 맛집이고 그리고 뭐 니트 맛집 그리고 여기가 또 슬랙스가 아마 또 맛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여기도 한 번쯤 둘러보시면서 쇼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요렇게가 지그재그에서 볼 수 있는 쇼핑몰들이었고 이제는 지그재그가 아니라 이제 마켓 형식으로 잠깐 열리는 그런 곳을 한번 볼 거예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때는 바로 위드 마이 러브라는 쇼핑몰인데요. 여기는 제가 이제 위드 아웃 썸머를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그때 왜 소개를 안 들어줬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가 요즘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쇼핑몰이고 예전에 여기서 트위드 자켓이랑 그 치마 셋업도 구매를 했고 바지도 구매를 했는데 되게 만족을 한 쇼핑몰이었어요. 여기는 사장님이자 모델이신 분이 키가 150대여가지고 여기 옷을 입으면 오히려 되게 잘 맞고 체구가 저랑 되게 비슷하셔가지고 키장녀이신 분들이 참고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쇼핑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1월 3일 날 마켓이 오픈이 된대요. 그래서 11월 10일까지 네, 주문을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딱 이 영상을 올리면
되게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딱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일단 제가 보고 반한 코디가 요 헤링본 맞나? 헤링본 자켓에다가 치마 코디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빨간 색깔 가방 있잖아요. 이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사실 이렇게 색깔이 튀는 가방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진짜 무난한 검정, 하얀 아니면 브라운 이런 색상의 가방만 매는데 이걸 딱 본 순간 요거를 메고 검정색 코트를 입은 제 자신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막 혼자 상상을 하니까 너무 예뻐. 그래가지고 안 살 수가 없어가지고 열리자마자 구매를 할 생각이고요. 근데 여기는 가격대가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질이 진짜 좋아요. 가격은 조금 비싸가지고 구매할 때 약간 망설여지긴 하는데 막상 옷을 받으면은 아 그래도 구매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쇼핑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디도 여기가 코디를 진짜 잘하세요. 근데 여기가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약간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데일리 룩과는 좀 달라요. 이 쇼핑몰만의 특유의 감성이 있거든요. 프렌치하고 러블리한데 그렇다고 막 또 막 너무 데일리 막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이 감성에 한번 빠지면은 여러분들도 헤어나오지를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코디 있잖아요. 긴 치마에다가 뭔가 자켓 입고 이런 코디? 아 진짜 너무 예뻐. 어떡해. 이 자켓도 올라온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 사장님을 팔로우하고 코디들을 보고 언제 마켓이 오픈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코디가 예쁜지 이런 거를 항상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한 그런 곳이어가지고 아 코디 너무 예뻐 어떡해. 여러분들도 여기 마켓 열리면은 들어가셔서 한 번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데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모어 무드비라는 곳인데 어떻게 하다가 인스타그램 막 둘러보다 들어가게 됐는데 여기 코트가 진짜 예쁘고 코디도 너무 잘하시고 그냥 다 예쁜 옷들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가 일단 코트를 보시면은 일단 여기부터 저는 요거 제가 여태까지 안 보여드렸던 디자인인 것 같은데 여기는 마켓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상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 곳인데 이 코트가 이번에 너무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리고 질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핏도 너무 예쁘게 핏이 되셔가지고 나도 입으면 저런 핏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저 여기도 코트를 구매할 때 항상 참고하면서 보고 있어요. 제가 또 보고 반했던 코트가 카라넥 세미크롭 루즈 핏 가벼운 겨울 데이숏 핸드메이드 코트. 이것 봐요. 여기 지금 코디 보세요. 이 베이지에다가 이 브라운 코듀로이 팬츠. 여기 또 보세요. 이 하늘색에다가 이런 약간 그레이 약간 이렇게 부들부들한 치마. 저는 이 코트 쇼코트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다른 색상의 코트가 많이 있다면 이런 소라색상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베이지는 너무너무 기본이죠. 카멜 너무 예쁘다. 제가 카멜 색상을 좋아해요. 카멜 베이지 이런 색상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카멜도 예쁘고 차콜도 예쁘네요. 차콜도 진짜 무난하게 입기 좋은 검정색과 차콜의 중간이어가지고 그냥 딱 봐도 핏이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그냥 너무 잘 나온 코트다. 딱 봐도. 그래서 여기도 코트를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어 무드비라는 곳도 추천을 드린다. 다 엄청 예쁘게 나와가지고 한 번쯤 구경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쇼핑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한바가지 떠들어 보았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제가 쇼핑을 했는데 약간 제가 촬영을 하는 건지 나 혼자 쇼핑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쇼핑에 몰두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쇼핑몰들은 진짜 다 코디를 너무너무 잘하고 그리고 코트 예쁜 것들도 많고 맨투맨이나 니트 예쁜 것들도 자주자주 올라오는 쇼핑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코트를 장만을 못했다면 꼭 참고하면 좋을 쇼핑몰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옷을 입는데 되게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쇼핑몰들 이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었고 제가 또 너무너무 좋아하는 쇼핑몰들입니다. 제가 시킨 겨울 옷들은 빨리빨리 와가지고 룩북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